베테랑의 최고고수의 정치인인데 그 상대인 김정일 보십시오. 권모 술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쪽으로 비상하거든요. 이 둘이 맞붙어가지고 아 치열한 소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와 세다. 하여튼 암담하게 출발했잖아요. 막 일정도 바뀌고 근데 공항에 서프라이즈 환영도 받고 열렬한 환영에서 우리는 또 들떠 있었는데 그 다음날도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마주 딱 앉았을 때 카메라가 돌아갈 때나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내년에 이제 아침 오전 해방이 좀 너무 늦게 나니까 좀 급하게 자신이 그 국수가 원래 맛없습니다. 카메라가 나가고 이제 본격 회담이 시작되는데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 형사가 있는데 정상회담 역사적 상봉을 축하한다고 대한민국 국회하고 인공기를 같이 걸었는데 그거를 국가본부로 처벌하겠다고 남조선 검찰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 성대한 걸 하는데 어떻게 남조선은 저럴 수가 있냐. 뒤통수 때렸다는 식으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당황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알아보겠다고. 진짜 윗사람들 이 싸움에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알싸움은 진짜 새우 터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색한 속에서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또 엄숙하고 또 모범생 아닙니까? 준비해온 회담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방안, 경제 협력 방안, 또 우리 이산가족 문제, 그러니까 교류 협력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그 사람한테 다시 설명을 했어. 30분 동안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먹구름이 끼고 이러다가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요. 이제 전반전을 하고 후반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분위기를 듣고 미리 생각해 놨던 게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대비한 건 아니지만 그 전날 순안공항에 굉장한 환영 행사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보도됐고 우리 대한민국 신문들도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렇죠. 보도했거든요. 그거를 다 올려보내라고 했어요. 평양으로. 그래서 그 날짜 조간신문을 아침에 외교행랑에 실어가지고 외교행랑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딱 회담장료 밖에 이제 테이블에다가 그걸 다 한국신문을 다 깔아놨어요. 보시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당시 몇몇 신문들은 아예 제목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맞자던 사진만 전면으로. 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진을 모든 신문에서 일면 톱으로 그게 나온 걸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아하. 그 신문을 같이 보면서 내 평생 신문에 제목도 없이 사진만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쪽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도 이제 넌지시 비친 거죠. 김정은 그러더니 옆에 이제 국방위원장 이제 부속실장 격인 사람이 있어요. 같이 신문 좀 챙기라고. 마음 풀렸어. 아니 의외로 신문 하나에 애기네. 계속 움츠움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그것만 가지고 뭐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저는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이 정상회담의 고비고비 그런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다 잘 넘어갔다 이게. 북한 신문도 보셨어요? 북한 신문에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막 크게 나왔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에 제가 본 걸로 기억나는데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그 당시만 제 기억에는 칼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크지는 않았는데 일면에 나긴 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딱 옆 사이즈 각도가 좀 서로 대조적이죠. 예. 왜? 우리 대통령은 자칫 보면은 정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 저거를 저렇게 하면 사실 기자 잘려요. 앵글. 남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찍어서 가면은 데스크에서 불같이 노해가지고 바로 잘라요. 이게 왜 그런 이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얼굴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찍은 거예요. 보면은 우리 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돋보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돋보여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선명하게 얼굴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찍은 사진을 보면 김영남도 나오고 왜 이렇게 긴장인 거 많아요. 다 보여.
이거 그냥 폰카로 찍은 거 같잖아. 이건 탈락이에요. 탈락. 야, 저